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e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parties to a dispute may voluntarily undertake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litigation, such as mediation or arbitration. 자, 오늘의 스트라타 단어는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고요, ADR이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RT죠. Civil Resolution Tribunal이요. 자, CRT는 뭐였냐면 정부가 어떠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스몰 클레임 코트 가지 말고 반드시 CRT로 가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법원을 가지 않고 이렇게 너네끼리 한번 얘기해봐서 풀 수는 없겠냐. 법원 가기 전에. 왜냐면 법원은 가면 어떤 코스가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근데 거기 가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가면 거기에는 메디에이터가 있고 아비트레이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메디에이터가 결정한 메디에이션은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요. 아비트레이터가 결정한 아비트레이션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세모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있고 어느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법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몰라도 돼요. 법을 그때 당시에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시험에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CRT 종류 중에 RTB가 있죠. Residential Tenancy Board요. 자, 여기에는 아비트레이터가 있고요. 아비트레이터가 있고 이 RTB 아비트레이터의 판결은 바인딩 하고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파이널이고.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